워크래프트 게임을 안 해봐서 영화를 이해 못할 것 같다고요? 게임은 해봤지만 세계관을 잘 모르신다고요? 아, 당신은 스토리도 모르고 하스스톤 하셨어요? 에이, 걱정하지 마세요. 저 리뷰영이는 워크래프트 스토리 덕후니까 저만 따라오시면 워크래프트 세계관을 쉽고 재미있게 알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면 워크래프트를 관람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럼 워크래프트 역사의 처음부터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티탄이라는 종족은 신과 맞먹는 능력으로 워크래프트 세계관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입니다. 티탄은 우주를 여행하며 세계령을 찾고 행성의 질서와 생명의 세계를 건설하는데요. 살게라스라는 티탄은 질서를 수호하고 악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살게라스는 가장 명예로운 티탄이라는 칭송을 들을 정도로 완전 무결했지만 전쟁 중에 공화군주라는 악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에 절망하며 우주에 티탄의 질서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에 빠집니다. 결국 살게라스는 질서가 아닌 파괴와 혼돈만이 우주를 구원하리라 믿고 티탄들을 떠납니다. 그리고 티탄이 정립한 질서를 파괴함과 동시에 공화군주에게 대항할 군대를 갖추기 위해 지금까지 살게라스가 잡아가둔 악마들을 풀어주고 복종하게 만들어서 불타는 군단을 만듭니다. 어느 날 살게라스는 에레다르라는 종족의 가장 강력한 3명의 지도자와 접촉해서 힘과 지식을 주는 대신 자신에게 충성하라고 제안하는데요. 킬제덴과 아키몬드는 수락하지만 벨레는 거절하고 떠나버립니다. 살게라스는 킬제덴을 책사로, 아키몬드를 장군으로 임명한 뒤 불타는 군단은 수많은 행성을 정복하며 힘을 키워갑니다. 공허군주는 티탄의 능력을 얻고 우주를 지배하기 위해서 티탄들을 타락시키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티탄이 태어나기 전의 상태인 세계령을 타락시키기 위해 고대신을 창조합니다. 세계령이란 아직 부화하지 않은 알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이 세계령이 자라면 티탄이 탄생합니다. 영화 워크래프트의 배경이 되는 행성 아제로스의 세계령은 그 힘과 잠재력이 우주 최강이라고 하는데요. 이 힘을 얻기 위해서 공화군주가 창조한 고대 신들이 나타나 아제로스를 서서히 잠식해갔지만 티탄들이 아제로스에 와서 고대신과 정령들을 봉인하죠. 아제로스를 정화한 티탄은 무한한 마력이 담긴 영원의 샘을 만들고 이를 감시할 여러 생명들을 만든 후에 칼림도어라는 이름을 붙이고 아제로스를 떠납니다. 아제로스에서 태어날 티탄의 잠재력은 공화군주를 넘어설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아제로스를 두고 티탄들과 살게라스의 의견이 갈립니다. 티탄들은 아제로스를 공허의 군주에 대항할 희망으로 봤지만 살게라스는 아제로스가 공허 군주에 의해 타락하기 전에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의견이 맞지 않자 살게라스는 모든 티탄을 지옥 마법으로 죽여버리고 결국 티탄은 멸족당합니다. 고대 전쟁은 불타는 군단이 아제로스를 침공하며 발생하는 아제로스와 불타는 군단과의 첫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향후 아제로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발단이 되고요. 영화 워크래프트의 배경이 되는 오크와 인간의 1차 대전쟁도 마찬가지죠. 그럼 티탄이 아제로스의 질서를 부여하고 떠난 다음의 시점부터 시작할게요. 티탄이 떠나고 나서 아제로스의 토착민인 트롤 중 일부가 영원의 샘 근처에 정착하고 샘의 영향을 받아서 나이트 엘프로 진화하는데요. 이들은 영원의 샘을 중심으로 강대한 문명을 이룩합니다. 하지만 영원의 샘의 마력에 중독된 나이트 엘프들은 무분별하게 비전 마법을 사용하는데요. 그 결과 살게라스가 그 마력을 감지하고 차원문을 통해 불타는 군단이 아제로스로 넘어와서 나이트 엘프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합니다. 이에 아제로스의 여러 영웅들은 힘을 합쳐서 불타는 군단과의 전쟁을 치르고 차원문 소환을 방해한 끝에 살게라스가 아제로스로 넘어오는 것을 힘겹게 막아내는데요. 이렇게 고대 전쟁은 아제로스의 승리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영원의 샘이 붕괴되고 아제로스 행성의 대폭발을 초래합니다. 결국 하나였던 대륙은 동부왕국, 칼림도어, 노스랜드, 판다리아 이렇게 네 개로 갈라지고 영원의 샘이 있던 곳은 혼돈의 소용돌이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원의 샘이 하이잘산에 탄생하죠. 하이엘프는 원래 나이트엘프의 귀족입니다. 고대전쟁 이후 살게라스의 재침공을 우려해서 비전마법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마법을 계속 쓰다가 동부왕국으로 추방당하죠. 하지만 그들은 쿠엘탈라스라는 국가를 세우고
하이잘산에서 훔친 영원의 샘으로 태양샘을 만들어서 마법을 계속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에 대한 면역력과 불멸의 육체를 잃고 피부색이 보라색에서 흰색으로 바뀌는데요. 이렇게 하이엘프라는 종족이 탄생합니다. 하이엘프는 동부왕국에서 트롤들을 만나고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데요. 트롤들을 막는 것과 동시에 살게라스로부터 마법 사용을 발각당하지 않기 위해서 쿠엘탈라스에 마법 장벽을 세웁니다. 하지만 트롤 대군에게 쿠엘탈라스가 함락되고 멸망 직전까지 몰리자 인간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평소 트롤과 사이가 나빴던 인간은 하이엘프에게 마법을 배우는 대가로 전쟁을 지원하고 결국 트롤 제국은 무너집니다. 이후에 하이엘프와 인간들은 오랜 기간 동안 동맹을 유지합니다. 하이엘프는 마법의 기본만 인간에게 가르쳤지만 인간들은 이를 심도 있게 연구해서 빠르게 성장하며 마법도시 달라란을 건설합니다. 하지만 악마들의 존재를 몰랐던 인간들은 마법을 남용했고 하급 악마들이 출몰하고 나서야 악마들과 싸울 비밀 조직 티리스팔웨를 결성합니다. 한편 고대 전쟁에서 패배한 살게라스는 인간들이 마법을 사용하는 것을 감지하고 아제로스를 침략할 음모를 계획합니다. 이로 인해 영화 워크래프트 전쟁의 서막에서는 인간과 오크의 1차 대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영화 워크래프트의 시간적 배경입니다. 보시는 분들은 댓글에 스포일러는 삼가해주세요. 제가 판단했을 때 스포가 있으면 바로 삭제할게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스포 당하면 다른 분들은 영화 볼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의 설명이 미흡...